무화과 무화과 이 맛이 유혹하네. 배도 있네. 배. 호. 과일이 왔어요. 신선한 과일이 왔어요. 가을을 맞아 덩달아 바빠진 과일 상인들. 입안에서 달콤함이 팡팡 터지는 제철 과일들이 떴다. 무화과를 배로 먹으면 배로 맛이 서용. 지금 그 현장으로 가자. 울산 북구 강동 해안 부근 이곳에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한 농장이 있으니.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슬림 보기 싶어. 도레미 파솔라시도. 야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열매가 맺히네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님. 어 야 이게 무화과예요? 예. 야 아니 세상에 이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석류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아니 지금 그럼 이게 뭐가 한참 따는 그 시즌이에요? 지금 한창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한창 따는 시기인데 올해는 예. 좀 늦어졌어요. 오. 여름에 네. 너무 더워보면 34도 이상 되면 예. 나무가 흐문 기간이 딱 됐어요. 성장을 아. 더 이상 안 하거든. 보통 이제 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맞아요. 이 무화과는 너무 더우면 여름에 그냥 잠을 자버리는군요. 예예. 예. 여보세요.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제가 그러면 살짝 어떤지 맛을 한번 보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예. 예. 이야 세상에나. 이게 꽃이래. 이게 꽃이에요? 네, 네, 무화과는 밖에 꽃이 없고 안에 꽃이래. 꽃을 먹는,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와인 먹는 느낌 아니고 달달한 밥, 달달한 빵 먹는 느낌 나요. 맞아요. 한국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붉은 빛을 띠면서 한약 냄새가 솔솔 나는 도후인 홍무화과, 그리고 껍질이 얇고 홍무화과보다 당도가 높은 바나네 청무화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요 이 아마추어라 그런지 어느 걸 따야 되는지 느낌이 없는데. 아 딱 가가지고 네. 싹 보면 고개 이제 고개 싹 숙이는 것만 예. 딱 보고 이거 네. 노랗게 가는 것만 따면 됩니다. 일단 고개를 싹 숙이면서 네. 이렇게 가야 됩니까? 네. 예, 가시죠 사장님. 자 저기는 아직 안 익었고 예, 여기는 지금 위쪽으로 있고 예, 밑에서부터 이제 이거 오잖아요 그죠? 아 예. 이런 건지 밑으로 쳐져 있네요. 예예. 예. 요걸 이제 따면 돼요. 딱 돌리면 딱 따면 어떻게? 되거든요. 예. 아 근데 이놈들이 왜 흰피가 나와요? 네 이거는 무조건 무화과는 흰 액젓이 나와요 따면. 그럼 이게 이제 다 당분으로 바뀌는 거고 예, 영양분으로 예. 바뀌는 거예요? 예예. 오 신기하네. 오 그 이불 가 한번 이 부르트요 그 흰 거는. 예? 흰 입을 부르튼다고. 아 흰 액체는 예, 예. 빨면은 예, 예. 입이 부르터요? 예예. 큰일 나요. 잘못 먹으면 입술이 부르틀 수 있는 무화과 흰 액체. 덜 익은 무화과일수록 말이 나온다가니 주의해 주세요. 고개를 싹 숙이고 본격적인 수확 시작. 무화과는 쉽게 무르는 특성 때문에 당일에 따서 바로 판매합니다. 요즘 무화과가 제철이라 늘 매진인데요. 그리고 이번 해에는 폭염과 냉해로 무화과가 많이 없지만 작년에는 하루에 최대 300kg까지 땄다네요. 제가 위에 절반을 제가 땄거든요. 잘 딴 거죠? 아 너무 잘 땄어요. 아 근데 참 네. 왜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네. 이곳 강동 지역에서 네. 이 무화과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바닷바람을 맞아야 네. 무화과가 맛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강동 해풍 무화과입니다. 저게 영암의 무화과 목포 쪽에 예. 거기에서 무화과 먹으러 갔는데 너무 예. 맛있어가지고 오. 울산에 심었는데 예. 울산 기운하고 영암 기운하고 예.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 조건이 비슷하네. 예, 예. 예. 그래서 아 울산에도 되겠다 싶어서 예. 울산에 심었습니다. 오. 네. 농장주 부부의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는 강동 해풍 무화과. 항산화 작용은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균 작용이 있고요. 목의 통증과 염증 해소,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과일은 우리나라에 예. 나오는 거 다 뭐 진한 약을 좀 쳐야죠. 예, 진한 약이든가 어떤 약을 치는데 예. 이 무화과만큼은 약을 전혀 안 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약 예. 때문에 조심스럽게 씻어서 먹는데 아, 전혀 씻지도 않아요. 무화과는 병충해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약을 칠 필요가 없다. 예예. 예. 어떤 사람이 지어도 예. 이 농사를 지어도 그래요. 이야 더위를 다 이기고 태풍을 다 이기고 이렇게 주렁주렁 배들이 그냥 대단하게 열렸네요. 아우 진짜 대단하다. 이 작업을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하셨을 거 아니야. 누구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참 배 만들어서 보니까 더 배로 반갑네요. 배 만들어서 보니까 예, 배로 반갑네요. 배로 반갑네요. 예. 아니, 이 배가 지금 개수로 따지면 몇 개가 될까요? 예. 냉해 때문에 봉기를 좀 적기 시작했거든요. 아, 적겠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적겠는데 한 15만 장.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배농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배들이 빽빽한데요. 9월이 제철인 만큼 잘 익은 큼지막한 배들이 많아서 몇 개만 따도 제품 속이 꽉 찹니다. 이야, 제 얼굴만 해, 얼굴만 해. 이야, 아니 올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네. 과일이 다 크기가 작다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커요? 땅에다 퇴비를 많이 넣어요. 거름을? 네. 그러니까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넣으면 이게 나무가 힘이 좋아져요. 아, 땅이 기본기네요. 네. 그 여기 보면 지금도 저 군데군데 파놨죠? 예예. 저게 뭐예요? 전부 지난밤에 돼지가 와서 저 지렁이 에? 잡아먹는다고. 이게 아~ 이 땅속에 지렁이가 엄청 많거든요. 아, 이게 땅이 살아있으니까 예. 지렁이가 많다. 그렇죠. 그 지렁이를 먹기 위해서 돼지들이 온다. 멧돼지들이. 예. 여러분,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렁이들을 먹기 위해 배밭을 습격하는 멧돼지들.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과일들도 맥을 못 추는데요. 멧돼지 때문에 상한 과일은 이렇게 벌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네. 까마귀 말로 호통총 치시면 그놈들이 알아듣지 않을까요? 까! 오, 좋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오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까! 까! 가라고. 까! 까! 바로 들어갑니다. 예. 네. 오, 이거는 네, 여기 황금배입니다. 색깔이 더 밝고. 예. 네. 황금색이 난다고 해요, 황금배거든요. 맛은 그러면은? 맛이 굉장히 얇아서, 그리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얇아서. 예, 이거는 그냥 안 깎고 껍질째 예.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사과 먹듯이 예, 씻어가지고 그냥 예, 바로 예, 현장에서? 바로 먹어도 돼요. 와. 서울에 있는 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요 아. 몽땅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쪽에. 여기는 하나라도 건들면 안 되네. 예, 예. 그럼 백화점 가는 거. 예, 맛도 못 보여드리겠네. 보통 이제 까가지고는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예, 전량이 이게 다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 예. 냄새만 맡아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서울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세요. 배하면 울산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울산배인 만큼 수확한 다음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내 자식이 장성해 멋지게 독립을 한 순간처럼 농사꾼들에게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뿌듯하겠죠? 이름 보세요. 울산의 배가 얼마나 좋으냐면 울산의 A. 모든 배들은 울산의 A등급의 배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게. 뭐, 그건 뭐예요, 그러면? 유나이스 스테이트 아메리칸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말이에요? 예, 미국 수출합니다. 뭐 우리는 예. 수출했는 지 오래됐습니다. 크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벼슬이네, 벼슬. 예, 예? 우리 최고 상품. 자, 이게 벼슬입니다, 벼슬. U! 유나이티드 S! 스테이트 A! 아메리카노! 가을의 결실,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울산의 대표 과일, 한 입만 먹어도 입속에서 과즙이 팡팡 터지는 무화과 그리고 배! 올가을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고 싶으면 이 두 과일과 함께 원기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먹으면 배로 맛있는 무화과와 배 많이 많이 사드있어. 이럴려고 만나냐는지 도전 질문하는 네가 믿지만